근데 A7 3G MMI 전기형 차량이고요. 9인치 오랜만에 작업하는데요. 기존 순정 모니터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면이 커지고 일체감 있는 디자인이 일단 눈에서 보이는 순정 교체형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입니다. 지금 일단 기본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테스트가 끝났고 카메라 전환이 안 돼서 고객님과 상의하고 여기 보시면 리버스라는 배선 보이죠? 리버스. 원래는 저기 CCD 파워라는 데에서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기가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도어 열림 뭐 버튼 이거 다 먹는 거 보면 캔은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100%안 되는 건지 저쪽에서 전기가 안 나와서 리버스선을 이용해서 강제 전환 해보겠습니다. 모니터 조립했어요. 한번 볼게요. 부드럽네요. 그죠? 얘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마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끝에 보면, 뭐, 이 정도, 약간 얼그러진 거는 뭐. 이거는 그냥 알려드리는 정보인데, 아우디 A7 백등은 좌우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검정에 파란색 실선이 후방 감지선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니터, 인터페이스 별도로, 시공이 되죠. 안에 이제 잡소리 방지 작업해서 덮어볼 거예요. 아우디 A7 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네, 아우디 A7 3G MMI 차량인데요. 오랜만에 9인치 시공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속도도 잘 나와서 그리고 이 작동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요. 군더더기 없죠? 순정인 듯 작동되고 있어요. 나머지 필요한 어플들 다 깔았고요. 넷플릭스는 4점대 버전 깔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K 파일 여기서 깔면 되고요. 이 제품이 이렇게 순정으로 가게 되면, 네, 순정으로 가죠. 보니까 이렇게 둘러서는 다시 안 가요. 원래 다른 모델들은 이렇게 가죠. 한 3초 이 정도로 가네요. 그죠? 이 정도의 텀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세팅해서 쓰면 될것 같고요. 깔끔하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누구래 공장이죠? 비밀번호는 8888입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A7 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